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호황과 함께 90년대를 맞이하였다. 누리의 꿈은 격동의 90년대와 함께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초기 로켓인 과학 로켓은 총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처음에는 고체 연료를 실은 소형 로켓을 만들었는데 단순한 형태와 기능뿐이었다. 무게가 1톤이 조금 넘는 이 로켓은 성층권을 지나며 오존층의 분포를 관측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과학 로켓 2호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었다. 더 크고 더 무거웠으며 2단으로 나눠지기도 하였다. 우주에서 오는 X선 관측을 성공하였다. 1997년 최초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개발을 시작한다. 곧바로 닥쳐온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을 신화와 함께 과학 로켓 3호 발사에도 성공한다. 이 로켓은 위성을 실어 나르기 위한 대형 로켓 개발의 발판이 되었다. 위성이나 사람을 직접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로켓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다.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으로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발사장 건립을 시작한다.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외나로도에 우주센터를 만들게 되었으며 2009년 완성되었다. 나로우주센터에는 발사장 이외에도 발사 과정이나 로켓을 제어하기 위한 통제동과 로켓의 조립 시험시설, 로켓을 추적하기 위한 각종 장치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처음에는 나로우를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뿐이었으나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한 더큰 발사장이 2020년에 완성되었다. 나로호와 누리호는 형제 로켓이다. 크고 무거운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로켓이 필요하고 크고 힘이 센 로켓은 만들기 어려웠다. 나로호부터 누리호까지 3단계에 걸쳐 점점 큰 로켓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나로호의 개발이 지연되며 중간 단계는 건너뛰고 누리호 개발로 바로 넘어오게 되었다. 나로호는 그 시작 단계의 로켓으로 작은 소형 위성을 실을 수 있다. 나로호는 이전에 만들었던 과학 로켓들과 비교하여 훨씬 무겁고 큰 로켓이다. 길이가 30m를 넘고 무게만 140톤이 넘게 나간다. 우주 강국인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아 개발하였는데 목표였던 2005년을 훌쩍 넘겨 2009년에 첫 발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2009년 8월 첫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2010년 6월에 두 번째 시도에서도 로켓이 중간에 폭발하고 만다. 이후 로켓을 개량하여 2012년 다시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료 주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3년 1월 드디어 발사에 성공한다. 이때 우주로 올라간 나로과학위성은 1년 동안 우주 방사선 측정 등에 활동을 하였다. 이번 발사될 누리호는 직전 나로호와 비교하여도 1.5배 정도 더 길고 무거운 로켓이다. 그리고 2배 이상 더 강력한 로켓이며 나로호가 100kg의 작은 위성을 실었다면 누리호는 무게가 1톤이 넘는 실용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성 역할을 하는 가짜 위성만 실려 발사된다. 이번 누리호의 핵심은 추진력이 75톤급인 액체 엔진으로 2018년 11월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여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1단에 75톤급 엔진 4개가 포함되며 2단에는 같은 엔진이 1개 들어있다.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있고 마지막으로 로켓을 힘차게 밀어낸다.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11년간 개발을 진행하였고 250명의 연구원이 투입되었다. 1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으며 2022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 준비는 하루 전부터 시작된다. 조립이 완료된 로켓을 조립동에서 발사장까지 이송하고 설치한다. 발사 당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를 주입하는 절차를 준비한다. 발사 10분 전이 되면 시스템에 의한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된다. 발사와 함께 굉음을 내며 로켓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127초가 지나면 고도 59km에 다다르고 1단 로켓이 분리된다.
발사 223초 후 191km 높이에서 페어링이 분리되고 약 40초 후 258km 높이에서 2단 로켓도 분리된다. 목표한 700km 높이까지 967초가 걸리고 목표에 다다르면 가짜 위성이 분리되며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 누리호의 개발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로켓 제작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통신, 기상 관측,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인공위성을 직접 우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우주 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10번째로 로켓을 직접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얻었고 7번째로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개발의 모든 과정을 국내 기술로 진행하였으며 300여 개의 기업, 약 500명의 인력이 참여하였다. 달 탐사 및 차세대 인공위성의 운용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은 이번 누리호 개발 경험을 살려 누리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